안녕하세요. 에덴 요양병원과 전암 힐링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암 학교 학장 박종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치료하는 환자가 왜 암 치료 로드맵이 필요한가, 그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하루 여행이든지 아니면 며칠간 여행이든지 간에 여행 목표지를 정하고 떠날 때 언제 떠나서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할지, 또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려서 무엇을 할지를 다 계획을 세우고 결국 자기 목표지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렇게 출발해서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과 준비, 또 고려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갈지를 구상하고 그걸 지도처럼 만들 때 그것을 로드맵이라고 하고, 암 환자가 암을 진단받고 이제 암 치료를 시작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암 완치의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진행 과정을 암 치료 로드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행을 떠난 사람이 무작정 가족을 차에 태우고 여행을 가자 하고 떠나서 언제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여행을 한다면은 그 여행에서 자기가 목표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. 예를 들면 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들려서 무엇을 구경하고 또 언제 어디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목표한 시간에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, 또한 여행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후회함 없이 그 자기가 구경할 걸 다 구경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암 치료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리 암 치료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환자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단계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로드맵을 가지고 내가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서 대처하는 것은 이 암치료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우리 모든 암 환자들이 이 암 치료 로드맵을 가지고, 이제 물론 이 로드맵은 표준적인 것을 만들 것입니다만은, 그러나 개인의 사정과 또 단계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차별화된 로드맵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모든 암 환자들에게 공통적인 표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로드맵을 가지고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의논하면서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, 또 이제 얼마의 과정을 지나면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암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서로 의논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아무쪼록 암 여행을 떠나신 모든 암 환자분들은 이 암치료 로드맵을 가지고 성경적인 암치료 여행을 하시기 바라고, 또 암 환자 가족들은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모두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